크리스틴이 제일 세죠. 제 거 중에 크리스틴이 제일 세니까. 아니 이제 미친듯이 몹이 쓸려 나올 거 아니에요 사실. 그래서 저는 그 좀 광기를 느끼고 싶었거든요. 광기? 저주가 미친듯이 올라가서 그 광기를 좀 느끼고 싶었는데. 여러분 크리스틴으로 유제품 공장 갑니다. 유제품 공장 갈게요. 이거 저주 엄청난 저주를 걸고 뭐 나와야지. 오케이 살리고요. 레벨업 살리고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여기가 엄청날 거예요. 고양이 여기는 고양이 레벨업도 가능하고 매혹구도 나오고요. 맵에서 촛대도 나오고요. 검은 심장 이런 거 안 먹습니다. 그 여기가 좋은 점이 10분 전에 각성이 된다는 점이 되게 좋아서 인정? 스팀쇼 먹습니다. 여기선 그게 되게 좋아요. 도망성 왕관 먹어야 되죠? 왕관 빈책 주풀 살 수 있어요. 얼개수가 있으니까요. 오망성 빨리 올려. 오망성을 빨리 올려서 각성을 빨리 해서 쓱싹쓱싹쓱싹 다 먹어야 돼. 마지막에 저거 저거 자리를 무조건 남겨놔야 돼. 미치광이 해골 자리를. 얼개수 시계바늘 일로와 일로와 상자 갖고 와. 안 나왔네. 자, 만화의 노래 올립니다. 매우고는 가서 먹죠. 벌써 4렙 빨라 빨라. 무슨 그 최대 킬수 진짜 런하는 것 같아. 막 세우려고 성수 먹고요. 우승은 하라고요. 빨리 빌드업을 해야 돼. 안 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은 하지만 최대한 열심히. 고양이만 잘 돼도 될 것 같긴 한데 고양이 없이 못 버틸 것 같아서. 좋아요. 고양이 안 해도 버틸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만약에 이거 살짝 했는데 고양이가 시야를 너무 가린다면 다시 할게요. 시야고 보고 고양이 없이 못 살 것 같다 하면 고양이 이식하고 너무 시야를 가리면은 고양이 뺄게요. 마늘 하려면 데미지를 무조건 흡혈 빌드로 가야 돼. 스택을 60스택 쌓아야 돼 가지고. 그죠? 더 매혹구 쪽으로 뛰어야 돼요. 매혹구 쪽으로 뛰어 가지고 아, 미친 짓인데. 먹고 매혹구 바로 먹고 각성 바로 하고 상자를 준비시켜 놔야겠는데. 자, 3분 되면 이제 각성이 돼요. 아마도 오망성 각성될 확률이. 아씨, 시계판을 먹고요. 끝. 무기 끝. 여기서 이제 어딨어? 오케이. 나왔고 3분 만에 각성 하나. 그럼 이제 레벨업이 개빠르겠죠? 계획대로. 이거 솔직히 말하면 티라미수 먹고 싶긴 한데.
레벨업 좀 잘 조절합시다. 만화의 노래 성소부터 좀 찍고 빈책이 빨리 나와야 지금 완전 쿨타임 개빨리 돌아갈 텐데. 티라미스 죽을 때마다 방어 올라가는 게 좀 꿀이라서 방어. 저기 방어 저거 먹긴 할 건데. 갑옷을 먹긴 할 건데. 야 먹어라 고양이들아. 속바퀴. 자 마지막 하나를 속바퀴를 먹어야 될까? 속바퀴 먹읍시다. 딱 되겠네요. 빈책이랑 저거 두개골 먹으면 되겠죠? 딱. 자 먹어라. 안 먹어. 야 치킨 안 먹는다. 고장 났나? 아 전판에 고양이가 너무 치킨 많이 먹어서 그런가? 빈책이 진짜 안 나온다. 심각한 수준인데? 어 다 먹었다. 조금 조금씩이라도 좀 치킨을 먹여놓고. 혹시 모릅니다 이거. 제가 담가질 수도 있어요. 차근차근 빌드업 과정. 아 진짜 너무 걱정이 되는데. 빈책 진짜 안 뜬다 그죠? 저 왕관 말렙. 이럴 때가 아니야 얘들아. 큰일 났다고 이제. 근데 패시브 6개 다 차면 이제 어? 큰일 나. 꿀감 맞추고 싶죠 빨리. 아 오케이 빨리 맞춰드릴게요. 빈책을 빨리 해가지고 오케이 빨리 맞춰드림. 저주 빨리 해가지고. 하, 레벨 미친듯이 찍겠네. 만화에는 올릴게요. 아, 둘 다 못 주네. 여기 맵에 있는 거라서. 네, 한다고 버틸 수 있겠죠? 못 버티지 않겠지? 어, 그래도 20댐 떠요. 오, 치킨 효율 좋아. 이제 폭업, 폭업 사냥터 이제 곧 오픈합니다. 8보호대 못 먹어, 미안. 앞으로 나오지 마. 7분 때부터 레벨업 미친듯이 할 수 있어요. 걱정이 되지. 아, 여러분들 빨리 보여드리고 싶긴 한데 안 나오네요. 빈책이 진짜 안 나와. 미쳤다 싶을 정도로 안 나오는데요. 어떡하냐. 아니 각이 나오겠죠? 대충 각이 나와요. 아 이렇게 하면 깰 수 있겠다. 각이 대충 나오는데 뭐라든. 나왔으면 좋겠다. 5천 파우면은 진짜 감도 안 오는데? 패시브 종류를 좀 많이 줄여놓을게요. 그래 좀 미치광이 해골이랑 빈책을 빨리 볼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빈체가 안 나오냐? 8분인데 이제? 와우 망한판 같은 느낌이랄까? 성수부터 말랩. 아, 너 궁금해서 빨리 보고 싶은데? 오케이 빈착부터 먹고요. 됐어. 이거 매우고 더 먹어야겠죠. 아무래도 저쪽 뜁니다 미리. 어차피 지금 빈책은 계속 쿨타임 계속 저 뭐야 오망성 쿨타임 계속 줄 거기 때문에 지금 계속 뛰어도 됩니다. 어차피 저한테 오게 돼 있어요. 최대한 늦게. 빈책 올릴 때마다 쿨라인 개빨라집니다. 쿨타임 올릴 때마다 10초도 안 될 듯. 10초 되나? 오망성이 이제 그 멀게서 미친 듯이 올려줘야 될 것 같은데. 성수 찍고요. 다 왔고. 이게 올개수 빈책 왔다. 준비된다 슬슬. 자 올라갑니다 저주. 아 올라갑니다. 나 몰라 올렸어. 이제 다음 이제 애들이 나오는 순간 올라 올렸어. 이제 대기해야 돼요. 대기해야 돼 지금. 안일에 있을 때가 아니야. 별거 없어 보이죠? 벌써 애들이 안 죽기 시작했어요. 매운국 먹어도 되죠? 먹고 1업하고 즐겨 합니다. 갓바도 먹어야 되고 날개도 먹어야 되고 미친 할 게 많은데. 지금 1000% 호호 각성 두 개 됐어요. 성수 각성 됐어 그래도. 아 빨리 모여 성수. 얼개수 이게 지금 1000%란 말이지. 나한테 지금 움직이기가 쉽지가 않아. 버텨요. 어떻게든 버티는데. 자, 매우고 주고요. 그 치킨을 위해서라도 좀 주고. 아 지금 살았다. 뭐 때문에 산지 아시죠? 만화의 노래 때문에 살고 있어요. 만화의 노래. 만화의 노래가 밀어주고 있어. 아, 개빠르다 진짜. 올릴 게 없어지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올릴 게 없어지면 보다 저주가 또 1000%씩 올라간다. 이 짓을 왜 하는 거지? 어 아르카나요. 아르카나요. 다음 아르카나. 아르카나는 지금 이거밖에 없어요. 시계판을 잘 써야겠죠? 아까 잡았어요? 잡았죠? 10마리 잡았어요 사실. 아 올라간다 큰일났다.
올라간다. 올라갑니다, 여러분. 씨, 반지부터 먹었어야 되는데, 씨. 아, 2000퍼. 3000퍼. 4000퍼. 5000퍼. 5000퍼예요? 야, 미쳤다, 얘. 아, 얘 생각 못했다. 얘 잡을 생각을 못했네? 개비벼, 개비벼. 비벼, 비벼. 떨어뜨려, 떨어뜨려. 얘도 빨라지는데? 아, 안 돼, 안 돼. 어떻게든, 버텨, 버텨, 버텨. 오케이. 버틸만 해요? 와, 진짜 극악인데? 뭐해? 와, 극악이다. 안 돼요. 이거 월계수부터 각성시켜야겠어. 야, 큰일 났다. 월계수가 까지면 안 되거든요. 지상님 안녕하세요. 빡센데? 날개를 먹어 일단. 이거는 이건 사람이 할 게 못 되는 것 같은데요. 이거는 안 될 것 같은데? 야, 나 죽어! 아, 할 수, 할 수 있어. 저? 아, 이 새끼 너무, 너무 빠르잖아, 얘. 얘 너무 빨라. 제가 너무 빨라요 지금. 저거 지금 중간 보스? 사신도 이만큼 빨리지 않을까? 미친. 와, 렉. 자, 이게 오히려 좋아. 얘네가 보호막 해주거든요. 얘네가 보호막을 해줘요. 제가 못 오게. 아, 아직도 멀었어, 씨. 근데 이거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요? 고양이 어디 갔냐, 그리고? 나 고양이 있지 않았나? 아니, 이거 이럴 때가. 저거만 먹자, 저거만. 저거 먹고, 상자 먹으면 돼요. 16분인가 나오거든요, 상자가? 그거 먹으면 됩니다. 그러면은 아마 버틸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져요. 이거 먹고. 없어, 없어. 먹고요. 이제 버텨. 최대한 버텨야 됩니다. 레벨업 하고. 와, 미쳤다, 이거. 데미지 꺼야겠는데요? 무슨. 아, 이게 따라다니는 게 아니라 그냥. 이거 거의. 미친 수준인데? 이거 부활 다 까이기 전에. 각성만 하면 돼요. 망토 각성. 이거는 너무하잖아. 너무 5000퍼 넣네. 야, 미쳤는데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이 중간 보스들 때문에. 9렙 됐고요. 이게 맞아요? 아니, 빡세긴 한데. 이게 맞아. 뜨면 되잖아. 어떻게든 뗀다. 렉이 상당해서
보스가 아니야. 상자 없나요? 봅시다 일단. 다 먹긴 먹어야겠죠. 먹긴 먹어야 되니까.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상자만 나오면 돼, 상자. 상자 나오면 바로 월계수 각성. 오케이. 남편은 못 잡을 것 같아요. 중간 모습 끝까지. 너무 빨라서 5000%잖아요. 상자 나왔다. 나왔어요. 이래 좀 안심. 데미지가 고정이니까 있는 시스템을 잘 이용해서 똑똑하게 한번 깨봅시다. 못 잡죠, 못 잡죠. 지금 데미지가 안 나와서. 근데 잡을 수 있죠, 시급반에 각성하면. 지금 똑똑하게 해야 돼요. 근데 이게 키수랑 크게 그 연관이 있을지는 잘 모르겠다. 그래서 다 먹긴 할 거거든요. 다 먹을 수가 있어요. 이제 잡을 수는 있어요. 결국엔 잡혔죠 쟤네. 뭐에 잡힌 거야? 멀어. 씨, 왜 이렇게 멀어? 잡았어요. 근데 없이. 근데 이게 월계수가 데미지가 센가 이게? 반사데미? 반사데미라고 해야 되나? 슬래시 데미지가 센가? 이것 때문에 잡았나? 그건 잘 모르겠죠? 잡고요. 야, 이거 순간이동 진짜 소름 끼친다 이거. 20분 때까지는 될 것 같은데? 성웅님 안녕하세요. 없습니다. 그 게임 망가진 것 같죠 거의. 저주가 이 정도까지 올라오니까 버티는 느낌이죠? 최대한 어떻게든. 뭐 이거 그거 없었으면은, 오망성 없었으면은 이거 레벨업도 못했겠는데. 아, 먹고요. 리롤. 미친 것 같은데? 야, 징그러워. 버텨지는 게 더 웃기다, 그죠? 개사기란 소리예요, 이거. 진홍의 망토가. 못 버틸 게 없어. 이거만 있으면은. 못 버틸 게 없어요. 또 잡았어, 결국에는. 사신 볼 수 있죠? 사신 각서, 사신 무조건 잡죠? 흰 사신 잡아봅시다. 고양이가 문제가 아니었어, 이거. 초반에 버티기가 좀 힘들긴 하지만. 근데 이것도 진홍의 망토를 쓰는 순간 좀 뭔가 편안해진다. 인정? 그쵸. 딱 그거, 진홍의 망토 나오는 순간 뭔가, 뭐, 요렇게 돼버렸어. 이거 저주가 지금 5200%라서 결국에 5200%도 이렇게 깬다고 치면은 뭐 10000%도 뭐, 그쵸? 망토 나오는 순간부터 이제 뭔가 편해졌어. 저 오망성 죽이고 있니? 경험치 안 들어오지? 5000%도 이 정도인데, 그죠? 10000%면 곱하기 2란 소리 아니에요, 그죠? 체력 안 되잖아, 그죠? 체력 안 담. 자, 빨래.
경험치 왜 이렇게 안 들어오지? 오망성이 잘 못 잡나 본데? 레꼬라지 봐라! 저 상자까지 갑시다. 상자에서 반지 각성시키죠. 미친 것 같아. 안 시켜도 되려나? 20분에 보스 나오지 않나? 죽었네. 아 말렙 아니었지? 아 멍청하네. 애들이 너무 이렇게 슉슉슉슉 없어져서 지금 못 잡는 건지 외우기에도 잘 지금 기능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아. 고장 난 것 같아 진짜. 근데 볼맛은 그러니까 좀 뭐라 그러죠? 신기함을 좀 충족시켜 주긴 하는데 저도 5000%는 생각을 안 해봤거든요. 아예 5000%를 뭐 할 사람도 없겠지만은 말렙 찍었고요. 상자만 먹으면 됩니다. 본 걸로 만족. 오망상 데미지 3000 정도 뜨던데. 그죠? 그죠? 그 정도 뜨지 않나? 999999는 아닌가? 몇 뜨지? 보여드릴게요. 어, 잘 모르겠어요. 몇 뜨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 눈 4개 걸려서. 아, 이건 너무. 상자 어딨니? 됐다. 잡겠다, 이제. 어, 아르카나. 자, 아르카나는 뭘 해도 상관없지만 돈이나 좀 벌까요? 아, 돈 못 벌 것 같아요. 여기 뭐 잡지를 못 해가지고. 그쵸. 속도밖에 없다. 잡지를 못해. 애들을 잡아야 그 황금지속 해가지고 그게 지속이 되는데 잡는 느낌은 아니에요. 그죠? 오망성 아니면은 못 잡을 것 같은데. 사실 막 안 보이는 거 아니야? 어우 징그러 씨. 오망성 데미지 몇 대인지 모르겠어. 그죠? 정확히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알 아깝다고요? 가 가 알한테 가. 어디야? 갈 수 있어 갈 수 있어. 가 가 포기하지 마. 할 수 있어. 아니 저 오점판은 좀 근데 징그럽긴 하다. 근데 좀 이런 식으로 해야 좀 밸런스가 맞춰지는 것 같은 느낌이랄까? 어 좀 빡세네. 어, 좀 힘들다 뭐 이런 느낌? 결국에 이것도 이제 각성이 나오면서 이제 편안해지지만 어려운 맵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이게 말도 안 되게 어려운 맵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알 먹고요. 데미지 줬어요. 7분 동안 이러고 있어야 돼요. 자, 덤벼보시지. 야. 눈이 징그러. 근데 이거 뭐지? 아르카나 각성 그 아르카나 깨달음 안 들고 왔으면은 죽었어요 이미. 각성 아르카나가 필요하긴 했다. 안 들고 왔으면 죽었다. 크리스틴 아니었으면 죽지 않았을까요? 쿨타임 때문에 산 것 같은데. 왜 그러냐면 지금 만화의 노래 쿨타임 때문에 애들이 밀쳐져가지고 초반에 살았던 거거든요. 그거 아니었으면 죽었다. 애들이 밀쳐지지가 않았다.
쿨타임 때문에 산 것 같아. 결국에는 쿨타임이 아니었으면 진즉에 죽었을 듯. 각성하기 전에. 안 죽는 거 봐. 자, 5분 뒤에 흰 사신을 볼 수 있겠죠? 얼마 안 남았어. 징그럽긴 하다. 킬수가 많이 올라가긴 하네요. 가만히 있으면 레벨업도 많이 할 것 같은데. 가만히만 있으면. 아 역시 고양이가 근데 좀 잡아주긴 한다. 고양이가 아니라 근데 이거 진홍의 저 장막 저거 아니었으면은 죽었다. 렉바요. 와 진짜 렉 걸린다. 이 상태로 갈로에 딱 가면 뚫겠다. 그 벽돌 가능할 듯. 이 상태로 가면 렉 걸리면 벽돌기가 가능해지거든요. 맞습니다. 이 정도로 렉 걸리면 무조건 뛸지. 해볼까요 한번? 으 징그러워 씨. 으 부들부들 거리는 거 맨날. 어우. 이거 시계판에 각성하면은 이거 없어지는 게 참 쏘는 게 없어져요. 버는 게 왜 안 보이지? 시계판을 버는 건 맞는데 3분 남았습니다. 돌긴 도는데 이제 보이지가 않아요. 어디 돌고 있는지 내 눈에 안 보여. 아, 이쯤에 있겠구나. 그냥 감으로 아는 거지. 아 이거는 제가 직접 보는데도 렉 걸리는데 이거 프레임드랍 개쩔겠다. 와 이거 징그러워. 이거 체력도 세지는 거라서 몬스터들 체력도 세지고 개체수 그 다음에 드롭량 이렇게 다 증가하기 때문에 스폰율 하, 상당하다. 징그럽다. 속도가 빨라지는 게 속도 빨라지는 게 소름이야. 여러분들은 5000포 하지 마시길. 그냥 이거 보고 만족하시길. 컴퓨터 터지겠다 야. 비싼 컴퓨터인데 터지겠어. 아이고 2분 남았네. 2분 레벨업 미친듯이 할것 같은데?
어머. 220. 근데 너는 300렙도 찍어보고 참. 징글 징글. 잡히긴 잡네요. 잘 잡네 그래도. 10만 못 넘을 듯. 10만 캐도 힘들다. 망토 딜 같은데. 그 망토 딜은 얼마 든지 정확히 모르겠네요. 그죠? 망토 딜한테 무심하긴 했어. 아, 왔다, 29분. 야, 개징그럽다, 이거. 굴렘 봐라. 와. 야, 이게 뭐야. 개징그럽다, 이건, 그죠? 토 나와. DPS, 그래요. 오! 이 망토 아니었으면 진짜. 야, 망토가 진짜 중요하긴 하구나. 쉣이다, 진짜. 게임 장르가 달라졌어요. 호러에요, 이거 호러. 3만렙 찍나요? 3만렙 찍나요? 와, 어지러워. 아, 어? 300 못 찍나? 예, 300 찍었다. 야, 300. 쉣. 사실 개빠르겠다, 그죠? 바로 30분 되면 와있을 듯. 와있는 꼬라지 보소. 어마어마. 마 죽으라. 왜 이렇게 몹이 빠르고 많은 거예요? 너무 그 게임이 그렇게 재미가 없어서 저주를 5000%를 걸고 있답니다. 잡았죠? 언제 잡았대? 저주를 5000% 걸고 잡아가지고 이번 판 해가지고. 예, 끝났다. 네, 그거 망토 때문에 그렇죠? 아, 망토래. 시계바늘 각성 때문에. 빨리 오세요. 오른쪽으로 달려야 빨리 옵니다. 컷! 드디어. 컷! 하지 마라, 5000%. 하지 마라 5000%였고요. 딜은 그렇게 막 뭐가 많이 나오진 않았어요, 그죠? 그렇게 많이 안 나옴. 요 정도? 5000%는 이런 느낌이 난다. 그러니까 다시는 안 한다. 그런 느낌.